어린 시절부터 예쁜 미소로 주변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던 레이첼 맥 아담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4살 무렵부터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녀가 자라온 주에서는 남자아이는 하키, 여자아이는 피겨를 하는 게 보편적인 문화였기에 남들 따라서 시작한 취미에 불과했죠. 심지어 아침잠이 많은 그녀였기에 새벽 5시에 일어나 훈련을 시작하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상이었습니다. 시합 전에는 늘 긴장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기 일쑤였는데요. 별뜻 없이 시작한 피겨는 몇몇 지역 대회에서 상을 수상하기는 했지만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고 그렇게 점점 피겨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게 되죠. 그러던 중 7살의 레이첼 맥 아담스에게 우연한 기회로 운명 같은 경험이 찾아옵니다. 바로 한 연극을 보러 간 것이었죠. 우연히 접한 연기는 그녀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피겨는 단지 취미로 둔 채로 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디즈니 셰익스피어 연기 여름 캠프에 참가하고 12살에는 어린이 연극 회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연기 활동을 지속해 나갔죠. 비록 유명한 작품의 큰 극단과 함께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연기의 경험들은 그녀의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들 속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한 번은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연기를 배운다는 것에 대한 창피함과 이 어린 아이들보다도 자신이 연기가 서툴다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 어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기까지 했죠. 그런 수치스러움과 창피함 속에서도 레이첼 맥 아담스는 10대 후반이 되고 어린이 영화 감독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감독한 경험으로 시아즈 온타리오 드라마 페스티벌에서 수상하며 점점 연기에 대한 경험을 키워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학창시절에 공부엔 관심 없는 활발한 학생이었던 거죠. 그녀는 연기에만 관심 있었던 게 아니라 스포츠도 좋아하고 다양한 학생활동에 참여하면서 활발히 학교생활을 즐겼는데요. 레이첼 맥 아담스는 학교생활만 열심히 한 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그렇듯 그녀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그녀가 하기 시작한 알바는 바로 맥도날드. 동생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 다른 곳들보다 일을 하기가 수월했는데요. 무려 3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지만 레이첼 맥 아담스는 일을 못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툭하면 저지르는 실수와 도저히 능숙해지지 않던 실력이었지만 그녀가 잘리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화난 사람의 마음까지 녹게 만드는 레이첼 맥 아담스만의 환한 미소 덕분이었죠. 그렇게 오랜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창생활을 보내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대학에 진학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연기를 전공으로 삼아 더 배우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배우라는 직업은 안정적이지도 않고 무사히 데뷔를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죠. 그렇게 깊은 고민 끝에 사회학과로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등학교 연극단 선생님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너가 정말 연기를 좋아한다면 너의 마음이 따르는 대로 연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동안 봐왔던 레이첼 맥 아담스의 연기를 보고 재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안 그래도 연기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는데 주변 어른의 조언까지 맞물리니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레이첼 맥 아담스는 요크 대학에서 연기 전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연기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방학 동안 많은 단편 배역에 출연하며 실전 경험을 쌓아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으로 장편 영화를 연기하게 된 건 내 이름은 타니노라는 작품이었지만 이탈리아 캐나다 공동 제작이었던 탓에 거의 모든 대사를 이탈리아어로 진행해야 했고 상반신 누드에 저예산 영화라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겨우겨우 영화 촬영이 이어질 수 있었죠. 첫 장편 데뷔였지만 결과는 안타깝게도 흥행 실패, 처참한 실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패의 경험에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나가는데요. 인디 드라마 퍼펙트 파이에 출연하며 처음으로 지니 어워드 여우조연상의 후보에 오르기도 하며 꾸준히 경력을 쌓아갔죠. 그렇게 수많은 오디션과 단역 경력 끝에 그녀의 연기를 좋게 본 한 감독 덕분에 주연으로 출연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 작품은 바로 하칙. 우연히 골동품 가게에 들어가 마법의 귀걸이를 산 여자 주인공이 좀도둑과 몸이 바뀌며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영화인데요. 여기서 몸이 바뀌게 된 양아치 10대 소녀 제시카 역을 맡으며 처음으로 할리우드 데뷔를 하게 되죠. 하지만 영화의 내용이 그렇다 보니 레이첼 맥 아담스는 처음 가본 스트릿 클럽에서 비키니만 입고 연기를 해야 했고 이 장면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눈물이 날 뻔하지만 나는 지금 레이첼이 아닌 제시카다 라고 자기 최면을 걸어 겨우 촬영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얻게 된 주연 이 배역으로 레이첼 맥 아담스는 예상치 못한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영화의 개봉과 함께 큰 흥행에 성공하고 그녀의 연기는 평론가들에게 호평을 들으며 대중들의 관심까지 얻게 된 거였죠. 그렇게 성공한 배우로 한 발짝 다가가게 된 레이첼 맥 아담스. 이런 그녀의 연기 생활은 하칙을 찍은 후 1년 뒤인 2004년에 정점에 달하는데요. 바로 티나 페이 각본의 퀸카로 살아남는 법에 조연으로 출연하게 된 것이었죠. 극중 여왕벌 역할을 하며 학교에 군림하는 레지나 조지 배역을 맡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에게 들어온 시나리오를 읽고 너무 재미있어서 곧장 에이전트에 전화해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정도로 퀸카로 살아남는 법은 그녀에게 운명처럼 찾아온 영화였습니다. 사실 레이첼 맥 아담스가 원했던 역할은 주인공인 케이디 헤론이었지만
있었지만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녀보다는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던 린제이 로한에게 주인공 역이 넘어갔죠. 하지만 이대로 작품을 놓칠 수는 없어 조연인 레지나 역할의 오디션을 보게 되고 역할을 따내는데 성공하는데요. 레이첼 맥 아담스 특유의 쾌활한 성격 탓에 악독한 레지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 감독은 그녀에게 두 가지 지시를 내주죠. 첫 번째는 글렌게리 글렌로스의 알렉 볼드윈의 연기를 보고 모방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노래를 매우 시끄럽게 부르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지시사항에 레이첼 맥 아담스는 락 노래를 시끄럽게 부르며 연습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촬영을 진행하기 전 조금 더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었죠. 이런 감독의 지시사항 덕분에 그녀는 악독하면서도 매력적인 레지나의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성격을 바꾸는 노력까지 하며 끝마친 영화 촬영. 그렇게 개봉된 퀸카로 살아남는 법은 개봉과 동시에 엄청난 흥행에 성공하며 파이팅 영화의 전설로 남게 되는데요. 메인 빌런급 역할을 맡았던 레이첼 맥 아담스 역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많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할리우드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안정적으로 배우 생활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런 그녀의 행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바로 본격적인 로맨스 장르인 노트북의 여자 주인공 앨리슨 해밀튼 역에 캐스팅된 것이었죠. 사실 앨리슨 해밀튼 역을 맡기까지도 고난이 있었는데요. 오디션 보기 바로 전날 밤 대본이 급하게 전달되는 바람에 남들보다 훨씬 적은 시간 내에 연기를 준비하고 갔었어야 했던 거죠. 캐스팅 디렉터마저 이런 그녀의 사정을 알곤 어차피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진 채 오디션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어지는 레이첼 맥 아담스의 뛰어난 연기를 보고는 감동받아 눈물까지 흘리게 되고 그녀는 디렉터의 지지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엘리 역에 캐스팅되게 됩니다. 그녀가 맡았던 엘리는 남부 미인이라는 설정이었기에 세련된 모습을 보여야 했는데요. 때문에 레이첼 맥 아담스는 두 달 동안 발레와 예절 수업을 들으며 완벽한 엘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죠. 노력 끝에 영화 촬영에 돌입하지만 예상치 못한 고난이 그녀를 찾아오는데요. 상대 역을 맡은 라이언 고슬링과의 사이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던 것이었죠. 연기가 끝나면 서로 말도 안 섞었고 심지어는 제작진에게 파트너를 바꿔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둘의 사이는 안 좋았습니다. 한 번은 촬영 스태프들이 눈치를 볼 만큼 말다툼을 심하게 해 촬영 분위기가 깨진 적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역시 프로는 프로일까요? 촬영에 들어가기만 하면 언제 싸웠냐는 듯 달달한 연인 사이를 연출해내 완벽한 연기를 해냈죠. 얼음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노트북 촬영을 끝마친 두 사람은 이후 사귀게 됩니다. 황당할 만큼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의 연애는 사실 영화 촬영 말부터 조금씩 임세가 보였는데요. 앙숙과도 갔던 두 사람은 영화를 촬영하며 점점 사이가 좋아져 연인 사이까지 발전한 것이죠. 어쨌든 노트북 역시 퀸카로 살아남는 법에 이어 또다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는데 성공! 레이첼 맥 아담스는 멜로와 로맨스의 퀸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인기스타만 받을 수 있다는 MTV 영화제에서 여우 신인상, 최고의 패거리상, 베스트 키스상을 수상하며 단번에 인기 여배우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후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영화 나이트 플라이트에 출연, 제작비의 5배에 달하는 성적을 달성하고 같은 해에 오웰 윌슨과 함께한 웨딩 크래셔는 2억 9천만 불의 흥행 성적을 기록하며 완벽히 할리우드의 흥행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제2의 줄리아 로버츠로 평가받으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레이첼 맥 아담스. 하지만 이런 인기에 그녀는 돌연 휴식을 선언하는데요. 나는 무비스타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캐나다와 연극계를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갑작스러운 부와 명성이 부담스러웠던 탓에 내리게 된 결정이었죠.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다른 이유도 숨어 있었는데요. 2006년 그녀는 잡지의 표지 화보를 촬영하기 위해 촬영장에 도착하는데 이번 화보 촬영은 누드 촬영입니다. 계약 전에는 알지 못했던 누드 촬영이라는 공지를 촬영장에 도착해서야 전달받았던 것이었죠. 갑작스러운 공지에 화를 참지 못한 레이첼 맥 아담스는 곧바로 홍보 담당자를 해고하고 이런 자극적인 스케줄을 못 버텨 휴식기를 선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휴식기로 그녀는 많은 대작들을 거절하는데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다크나이트, 007 카지노 로얄 등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대작들을 거절해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샀죠. 하지만 이런 휴식기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휴식기 끝에 결혼생활이라는 영화와 함께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거죠. 하지만 이 복귀작은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폭망해버리고 이내 연기생활에 슬럼프가 찾아오고 맙니다. 이런 슬럼프에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기에 도전한 끝에 레이첼 맥 아담스는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시간여행자의 아내, 셜록 홈즈 등의 작품에 출연해 흥행에 성공하며 다시 한번 스타배우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죠. 이번에도 굿모닝 에브리원, 미드나잇 인 파리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고 어바웃 타임